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국세징수법 개정과 관련해서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의 문제 때문에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은 언제냐면 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임차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야 이 임대차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만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된다면 계약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안다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참고하실 기사는 머니에스 김노향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임대차 계약 사인하고 나니 체납 확인 국세징수법 개정 유명무실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인지해야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할지 말지를. 그런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국세징수법이 유명무실이다 라고 판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냐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직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 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 시기는 부칙에 나와 있죠. 부칙을 보니까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 규정, 이 109조가 바로 그렇죠.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급 적용은 무슨 말일까? 이건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4조를 보니까 제10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법은 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이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 신청해도 이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뒤이어서 개정안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이야 합니다. 입주 전에 열람을 신청할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실제 개정안을 보시면 제109조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차인이죠.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현재 법은 건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때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그자니까 곧 임대인,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보니까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항이 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항을 보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이하라면 앞서 조항에 나온 대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안에도. 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말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현행과 앞으로 개정될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경매 공매 넘어가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그 금액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그거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과하는 금액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실효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때 부대의견에 기재부가 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해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다시 국세징수법 이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부대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재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아야 이 임대차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계약책을 후로 잡은 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불합리해지니까 그렇다면 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 보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았을 때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기서는 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설명드리면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권한을 줄까? 이거는 올해 11월 달에 국토부가 역시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할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라고 했죠. 여기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처럼 특약 사항에다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알았을 때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특약 사항에다가 명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미 입법 예고가 됐던, 이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국토부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잘 냈는지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라서 이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개정안이 이미 입법 예고가 됐고 이 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회에 개정안을 올릴 텐데, 야당의 동의가 있다면 이 개정안이 통과돼버리면 국세징수법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뭐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 이번에 국회에 통과한 국세징수법 유명무실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이 사이에 기재부가 표준계약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그 정보가 임차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임차인분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체크하셔서 임대차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또 소급 적용이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아직 입주하기 전이라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 잘 확인해서 본인의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뀔 텐데 바뀌는 것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만약 임차인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주거권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